남편의 지원 없이 수양미 언니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.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.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렇게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제 앞으로 넣어놨던 노후 대책 자금을 조금 헐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밥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만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뚜기에서 수양미 밥이 또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와, 이거 참 이렇게 큰 회사와 내가 어떻게 밥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지? 진짜 이번에는 끝이다. 그런데 여태까지 밥 하려고 들여놨던 투자 금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또 주변의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삼성전자가 TV를 만든다 그래서 LG에서 TV를 못 만드느냐. 내 밥 먹을 사람 따로 있고 그 밥 먹을 사람 따로 있다. 그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또다시 시작했습니다. 그래, 그 고객은 다 어디나 뭐 같은 제품이라고 큰 회사 제품이라고 다 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제 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화성에 로컬푸드가 7곳이 있는데요. 7곳에 모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양미 언니 밥을 가지고 저는 라이브도 하고 또 온라인 쇼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항상 마음에는 걱정이 있습니다. 이 수양미 밥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.